뭐 해도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딱 40만 원 정도 나셨구만. 보조 에디셔널 큐브라. 아, 근데 데몬 슬레이어, 데몬 어벤져 그거 안 쓰나요? 루인 스타포스. 원래 극한 쓰나요? 에지 세졸에 2700이 2층가 그럴 텐데, 그지? 세 줄로 해가지고 직접 그러는 거구나. 라기보단 산것 같구만, 느낌이. 아, 다세 줄로 만들었네. 아, 양날의 검이에요? 아. 그러면은 우리 본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에디셔널 큐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참 재미있지. 결과가 잘 나왔을 때나 말이지. 아, 네네. 어디로 가야 잘 나오는 곳입니까?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 그곳 스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로 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네. 뭐, 사람마다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겠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나 레전더리가 된다는 것이지. 두줄 나왔습니다. 저건 안 쓰겠죠. 인트 15%가 나오는군요. 참 아이러니해, 그지? 아, AHP 두줄안 쓰겠죠. 다음. 차라리 레전 올라가는 게 좋긴 하죠. 제일 좋긴 하죠. 레전 한 200개 써야 올라가지 않나요? 레전 보내기가 참 쉽지가 않지. 15%도 잘안 나와, 생각해보니까. 아, 저번에 15% 뛰어올라다가 돈을 무지막지 했었던 기억이 나는 거. 기억이 나. 약간 보조가 그런 느낌이랄까. 그냥 15% 뛰어올려다가 레전더리 가는 느낌. 그것이 에디셔널 큐브지. 옵션 띄우려다가 가는 것이 레전드리 아니겠습니까? 옵션 띄우려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한 번만 띄워보고 싶어. 구용이요. 한번 띄워보고 싶어. 못 띄워봤어. 아, 맞죠. AD 030% 띄우는 거랑 똑같지. 공포 빼고 다 나오는구만. 다 쓰겠는데, 여기다가. 여기다 다 쓰게 생겼는데. 에디셔널 큐브. 그래도 이왕 신청해 주셨는데. 뭐라도 하나 건져놔야 되지 않나. 열쇠터도 많이 사지 않았을까? 열쇠터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등급업 되면 좋지. 다 잃어도 등급업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와, 공격력 빼고는 다 15%씩 나오는 것 같은데. 공격력만 안 나오면. 아주 잔인한 게임이야. 아, 그래도 뭐라도 좀 뛰어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말이지. 마음이 불편해지는구만. 나왔다. 내비 두까요? 공 15%가 나오긴 했어. 얘는 우리 본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 15%가 나오긴 했군. 아, 네네. 공 15%에 일렁 6%까지. 다행히 뭐라도 나오긴 했네. 나머지는 뭐 큐브 할 데가 없네. 아껴놨다가 다음에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군. 아, 오케이. 아, 60점 먹고도 안 떴는데 다행이라고. 나이스 샷. 고맙습니다. 아, 바이퍼. 설마 죽겠어, 바이퍼를 하나. 아, 그럼, 그럼. 설마 죽을까? 하던 세월이 있는데. 설마. 아, 아주 스무스하고, 너무 이지야. 아, 텔판정 아니에요. 이거 퓨어리스 수호에서 마저 뒤져요. 아, 아주 이지하구만. 뭐, 바이퍼야 했던 캐릭터니까. 젠패급이 왜덜돼 있는 거지? 알았어. 에너지 블라스터를 찍었구나. 스테돈 지원데, 그게 나죠. 악모가 낫지. 템들이 다 약간 아이러니하네. 약간 추부 다 자기가 만든 아이템인데 억지로 만든 느낌이 좀 높네. 할게 많겠어. 그죠. 방무가 너무 낮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 높아도 다른 거 하기 되게 편할 텐데, 이게 너무 낮아. 오케이, 끝.